아니세요? 예, 예, 저는. 내일이, 저녁 때도 많이 있어요, 저는. 내일이 저거 중요한 날이니까. 예, 예. 내 시험식이고 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어요. 예.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야간에 예. 하려고. 아, 근데 아마 여기서 이제 좀 제한 조치가 있을지도 몰라요. 그거는. 아, 왜 갑자기 그래? 근데 아마 여기 이제 그 취임하고 나면 이제 그 당선인 입장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라서 아마 조금 제한이 따를 수도 있을 것 혹시, 같아요. 네, 혹시 그러면 저기 용산으로 저기 뭐 거치 안 옮기시나요? 아니, 여기서, 여기서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여기서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. 보통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는 청와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용산에 뭐 새로운 청와대를 건설하는 이제 그런 데서. 언론에 그래 나왔듯이. 네. 네 계속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. 누워지는 거 같아요. 누워지는 거 같고. 언론에서 꼭 여기서 이제 그럼 거주하시겠다는. 일단 출퇴근 당분간 여기서 하시겠죠? 당분간이라는 네, 거는 이제 모르겠어요. 뭐, 기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. 언젠가는 그래도 옮겨 가신다는 말이죠. 그렇죠. 지금 여기 그죠? 예, 예. 가서 몇 시까지 계실 거예요, 여기?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? 내일 12시부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네. 그 취임하시고 나면 대통령 신분이 되잖아요. 네. 그 전화하고 똑같이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래서 그렇죠. 지금 어차피 그래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. 내일 네. 그 12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내일 오후 12시 아니 오늘 00시 오늘 00시 좀 있으면 이제 00시 00시부터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니고 이제 네, 그렇게 되는 거죠. 네.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시부터로 알고 있는데 12시가 00시 오늘 다. 아 제가 말한 건 이제 오후 12시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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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00시 맞고요 아, 예, 예. 네 00시 맞습니다 00시 예, 예. 맞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 뭐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. 무슨 쪼가리 같은 걸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? 쪼가리요? 예 무슨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무슨,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. 그 1인 시위는 보장되어 있어요 예. 보장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잦은 집회 시위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렇죠. 그리고 거기에 1인 시위자 개인 유튜버 그렇죠. 그 집단 외민원 그런 걸 해가지고 여기 앞에부터 주민이 네.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서정자서에 네. 그 근거로 그리고 또 지시법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. 주변 상황 우려해가지고 네. 변수가 발생한 소지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토요일 날도 네. 집회를 할 때 저희들 제한 통보를 해가지고 이 안에 100m 안에 열 못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 대응을 했었어요. 아, 그럼 그 100m 안에 예, 그 예. 대응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새로 바뀐 거 아닙니까?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번에 특수령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, 이번에는. 그렇다면 거기에 예, 대해서 예. 제가 무슨 조가리, 쪼가리 같은 걸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? 근데 이게 집회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제공해 드리겠는데 예.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해도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. 아, 그래?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, 뭐 이런 사항이 알겠습니다. 있으니 여기서 선생님들께서도 전화가 지금 달라진 입장이고 환경이 그래서 여기 개인 그 시위를 장소를 그렇죠. 저 밑으로 옮기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지금 선생님뿐만 아니라 네.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예. 예.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, 그 전부터도 계속 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예, 예, 예. 여기 대해서 예, 예. 그 저기 말뿐만이 아니고 예, 예. 이제 좀 그 글자화된 거 그러니까 문서화된 거 조금 뭐 받고 싶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문서는 조금 발급이 안 되나 보죠? 그렇죠. 지금으로서는 그 문서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네네. 저희도 이제 근무하는 입장에서 이제 협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예. 원만, 예. 100% 인제 이해합니다. 그렇게 이거.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거는 뭐 법적을 떠나서 어차피 선생님이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하시면은 저희 입장에서 근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간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100m라 하면 네. 저 건너편도 네. 포함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건너편도 여기저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무슨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, 종이에다 이렇게 그려서 얘기예요.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, 그거 알려주셔야죠. 그러니까 지도 같은 네이버 지도 같은 걸 하나 출력해가지고 예, 예. 빨간색 그 뭐야 연필이나 아니, 뭐 그런 거 저희들 말씀드리면 돼요. 여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100m면 저 밑에예요. 여기. 근데 예. 이제 여기 건너편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예. 어떻게 이제 정확한 영역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? 아니 저 자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돌고 도는 얘기인데 그렇죠. 예. 제가 여기서 계속 계신다고 하면은 저도 뭐라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. 그런데 제가 근무자로서 협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. 아 근데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요. 예, 그러면은 예, 예. 협조 요청했는데 협조 요청을 그 안 듣고 예, 계속 여기 있으면은 문제가 될까요? 그건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다른 부분에서는 뭐 예. 저희들 다른
과에서 아니면 다른 과에서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라면 어떤 거죠? 뭐 우리 과 경찰과가 많잖아요. 과에서 또 거기에 또 지침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그것까지는 이제 여기 뭐 나오는 과들이 많잖아요. 뭐 진흙팀도 있고 수화팀도 있고 형사팀도 있고 경비팀도 있고. 네. 근데 어떤 팀이 그러면 1인 시위에 대해서 저기 아니 지금 무슨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 예, 그거 이해는 100%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러면은? 그러면 여쭤보는 거 계속 하실 거예요? 네. 하지 말라면 계속 해야죠.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. 계속 네, 하실 건데. 네, 계속 할 거예요. 그러면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?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? 법을 잘 아시는 분이 1인 시위에 대해 가지고 뭐 아니, 그, 제가 아니, 거기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법이었죠.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, 예. 이렇게 뭐 물고 늘었지 말씀하시는데 아니 일단 저는 법에서 예, 이제 예. 허용하는 한에서 예. 그 시위를 하는 것이고 또 법에서 허용하는 안에서 답변을 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선생님한테 뭐 몇 시까지 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해서 그 예. 그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하는 걸로 예, 예.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. 네네 알겠습니다. 왜냐면은 저도 이제 협조 요청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계속 나와 계시 시간까지 나와 계시니까 그렇죠.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예.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또 계속 하는 걸로 저도 그냥 보고를 하겠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 저희 뭐 예, 예. 그럼 야근은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계속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오늘만 야근하시는 거예요? 그거는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. 아 그때그때 다르니까. 예. 그때그때 다르니까. 근무자 같은 거 수시로 혹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예. 야근하시는 건 아니죠?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는 이제 협정 예. 지역이 돼버렸잖아요. 그렇죠. 저희도 또 좀 신경을 써서 근무하시는 거 그렇죠. 예금. 그런 부분이. 네, 뭐 제가 혹시나 저 때문에 또 야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아, 오해할 수 있습니다. 아 그건 아니고.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. 아, 다른 부분들도 변수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예, 예. 경찰한테 입장에서는 그 사전에 저한테 찾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. 아 저도 뭐 100% 뭐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청 조례가 뭐 새로 바뀌었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협조를 요청하신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100% 응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일부 그 경찰 분들께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걸로 근거 없는 걸로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가끔 거짓말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해를 안 하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해를 안 하셨어요. 아니에요. 선생님 뜻이 저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뭐 선생님한테 뭐 다른 말씀을 더 절대 안 할 거예요. 여기서 다른 의회든가 다른 뭐 돌발 행동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선생님이 하실 때는 제재를 받겠지만 그렇죠. 예, 예. 예. 그렇지 않고서 뭐 하신다고 하면은 현재로서 저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. 부탁드리는 거고 혹시 뭐 오늘 뭐 문제가 있었나요? 이거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? 아니 그것까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뭐 논의하는 거고요. 내부적으로 논의 혹시라도 지금 뭐 출동하신 게 아까 방금 전에 예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아 그렇죠. 예, 예.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, 예. 예 조금 많이 항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언성이 조금 높아졌는데 예 혹시 그것 때문에 또 출동하신 건 아니겠지요? 그것 때문에 출동하신 건가요? 예. 하여튼 뭐 여기서 계속 하시는 걸로 그럼 저는 알려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혹시라도 정해진 거 아니고. 혹시라도 예, 혹시라도 뭐 저는 그 법을 어겨가면서 뭐 난동을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테러 활동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여기서 이제 지킬 거 지키면서 이제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제가 오히려 제가 선제 친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예, 수고하십시오. 예. 많이 고생하세요. 예, 예.